C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7080 경로 잔치가 오정동 새하늘 교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연우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뭇잎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에 오정동 새하늘 교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7080 경로 잔치가 열렸습니다. 치흥순이 돌지 않는 풍차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이올린 독주에 이어 전중하 외 3인의 동백아가씨와 정말 좋았네 색소폰 연주가 있었습니다. 박소영의 노래에 이어 김덕윤의 칠갑산 색소폰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효도심이 강한 인브라 가수의 재능기부로 흥겨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김인순 가수의 노래 군산 항아에 이어 김현수 가수의 노래 아미새가 있었고 부부 듀엣 가수 후니와 지니가 사랑합시다를 불렀습니다. 후니와 지니의 장구 반주로 임보라의 애간장과 미들리로 물레방아 도는 내력 강촌에 살고 싶네 나침반 못난 내 청춘 울지마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라와 후니 숙이 얼수 노래와 한잔 해 율동으로 더욱 눈을 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하늘 교회에서 경로잔치가 있어서 왔는데요. 네, 오늘 또 노래도 하고 춤도 췄는데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많아서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임보라 노래 애간장도 많이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임보라 노래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새하늘 경로잔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로잔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르신들도 함께 너무 즐거워해 주시고 행복해해 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셨고 공연이 끝난 후 잡채와 전, 떡, 과일 등 맛있는 점심 식사를 담소를 나누며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CMB 시민기자 이현우입니다.